자, 그러면 지금부터 차원을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내려 보시고요. 자, 여기 보면은 A가 우리가 봤을 때 A는 전공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여기다가 전공 교육. 전공 교육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자동 합계를 이용해서요. 옵션을 눌러보면은 합계를 매기는 게 아니고 산술 평균이니까 평균을 넣어야 되겠죠? 평균. 자, 그런데 이 평균을 여기서부터 전체가 아니고요. 자, 다시 와서 A부터 A5까지만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점수는 우리가 나중에 중요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을 때문에 필요한 거고요. 실제로는 이 값을 빼고 즉 여기서는 우리가 하는 샘플에서는 제일 마지막 값들은 빼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A1부터 A5의 값까지 이렇게 세팅이 되겠죠? 자, 이 값을 조정할 때는 마우스로 이렇게 선택만 해주면은 이 값이 자동으로 됩니다. 자, 설정을 해주게 되면 전공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값이 나오죠. 자, 두 번째로 교양 교육입니다. 해주고요. 우리 옵션에서 함수에서 평균. 그다음에 다시 오셔서 여기 B1부터 B5까지. 자, 됐죠? 자, 세 번째로는 우리 강의 계산입니다. 그죠? 여기다가 강의 계산. 다시 평균 하시고요. 와서 우리 이번에는 C1부터 C4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학생 지원 설문 문항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파일을 제가 좀 늦게 올렸는데 미안하고요. 여기 다시 올려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학생 지원부터 해가지고 우리 여기 있는 내용들을 쭉 보시면서 위에다가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값들을 평균값을 이렇게 주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작업을 해볼까요, 우리? 자, 그러면 마지막까지 오면 전반적 만족도가 있습니다. 자, 전반적 만족도도 우리가 평균을 하고요. 여기서는 T1부터 T5까지 다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전체적으로 다 써야 되기 때문에요. 그동안은 이제 마지막 거를 빼고 계속 하셨죠? 제일 마지막은 빼지 않고 다 빼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은 전체적으로 선택이 되죠? 자, 그러면은 전공 교육부터 해서 우리 쭉 오겠습니다. 자, 전반적 만족도까지 선택한 다음에 여기 보시는 마우스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값이 이제 선택이 되겠죠. 그죠? 자, 지금까지 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을 검토해 보면은 우리 그 설문 문항을 100점으로 환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1점에서 7점짜리 1점에서 7점 척도가 있는 거에서 우리가 이거를 7점을 100점으로 환산하고 1점은 0점으로 환산해서 우리가 이 값의 중간값에 있는 값의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차원 만족도를 만들었습니다. 차원 만족도는 각각의 문항들을 이용해서 이 문항의 평균값을 이용해서 차원 만족도가 형성이 됐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 이 각각의 우리가 차원들이 있는데 이 각각의 항목들 설문 문항을 이용해서 차원 항목들을 이제 설정을 했고요. 점수를 이용을 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종합 만족도를 해야 되는데 종합 만족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차원 가중치라는 걸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차원 가중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관분석을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상관분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